다시 하늘을 날아 꽃가루 제가 꿀벌 그 잡채여가지고 거듭이랑 준비했습니다. 꿀벌 같지 않나요? 벌. 벌이 여기 이제 딱 붙어주면 재밌겠다. 왜요? 아 꿀벌 제가 꿀벌. 저도 더듬이를 만들어봤어요. 저는 꿀벌이라 그래서 이거 더듬이 정도는 기본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미소 언니랑 저는 더듬이와 노란색 옷 그리고 밑에 하이도 진하게 입어가지고 꿀벌 룩을 완성을 드리면서 이렇게 시켰죠. 준비성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. 근데 노래가 너무 좋지 않아요? 이거 하면 감정이입 돼가지고 괜히 저도 같이 웃을 거예요. 아 그리고 오케이,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양봉 시험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. 제가 꿀벌들의 그 약간 엄청난 그 일들과 책임감과 이런 걸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. 그 노래를 들으면서 듣는데 눈물 날 뻔했어요. 그랬도 그랬도 울뜨미니 틀뽀또 가실까요? 뚜미니 틀뽀또 안 틀뽀또? 가 틀뽀또 네 저도 노을이는 찍어주세요. 네. 제가 노을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쪽에 구경 갔다 왔는데요. 지금 고속공사 있거든요? 저기 63빌딩까지 보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왔어요. 지금도 뒤돌아보지는 않을 거랍니다. 첫 개인 촬영을 합니다. 베레모도 씌워주셨어요. 서복으로 말고 이렇게 의상으로 베레모 쓴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? 거의 데뷔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? 여기 다 알려. 페이지는 알 거예요. 그쵸? 페이지가 알 테니까. 꿀벌송 만관부. 왜 그래? 나도 알아. 제가 사실은 여기다가 올려요? 오케이. 한 시간을 딥슬립을 언니들이 제 얼굴 보자마자 얼큰하게 잤다고 지금 목이 많이 잠겨 있어요. 하지만 얼굴은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있습니다. 잘라주세요. 갑자기 이러는 내 모습이 싫어졌어. 꼭 넣어주세요. 저는요 꿀벌송을 촬영하러 왔고요. 진짜 여기 양봉장이거든요. 그래서 꿀벌이 실시간으로 날아다니고 있어서 조금 무섭지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지켜봐 주세요.
꿀송 화이팅! 꿀벌 아주 귀요미들이에요. 응원해주세요 꿀벌들을.